본격 게시판 인터뷰. 네, 본격 게시판 인터뷰. 오늘 소개해드릴 분을 말씀드리기 전에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네. 여러분께 누가 그림 그리는 방법을 알려준다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먼저 페인터를 설치하세요. 그리고 컴퓨터와 타블렛만 있으면 돼요. 어때요? 참 쉽죠? 어? 밥 아저씨 아닌가요? 말도 안 돼. 네. 네. 이분의 책을 사고 네. 울어본 사람이 딴 게임만 한 트럭이 될 거라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현대판 밥 아저씨라고 할 만하다고 네. 말씀들을 하십니다. 네. 이분은 정말 사진인지 이것이 그림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실력자 라고 네. 이름이 나 있고요. 우리나라 페인터계의 초고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만큼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이런 방송에 네. 네, 이분의 성적표를 공개를 해보자면 네. 글을 89개를 쓰셨는데 합계가 35개가 오. 가셨고요. 그리고 추천이 총 합산하면 2088개. 야, 거의 먹양님 수준이네요. 네, 엄청나죠. 네. 그리고 댓글도 뭐 글에 비해서는 활동을 좀 많이 하셨어요. 1064개를 쓰셨네요. 네. 자, 제가 너무 뵙고 싶어서 네. 방송 전에 사인도 받은 그런 분입니다. 아, 네, 팬들이 아주 많으신 분이에요. 석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석정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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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오늘 스튜디오 박수 소리가 굉장히 크네요. 네. 네. 지금 저희가 방송하면서 그 가장 많은 게스트와 진행자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지금 네. 총 스튜디오에 8명이 앉아있죠. 그러게요. 오늘 미우네님께서 맞아요. 네, 찾아주셔가지고 정확하게 네. 전 지금 무슨 연유로 오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 말씀 들어보니까 미우네님이 그 오늘 인터뷰 나와주신 네네. 석가님의 굉장히 오래된 팬이시자 제자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지난번 인터뷰 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예, 예, 예. 네. 맞아요. 그때 사실은 고소한 고려밤님도 그 말씀을 네. 해주셨었고. 네. 예, 그래서 오늘 미윤혜님이 방송, 그러니까 저희가 다른 분들이 이제 미술 전공하신 분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네. 도움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예, 미윤혜님이 나와주세요. 저 술 먹자고 연락하신 거예요. 근데 거창하게 포장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석가님, 저도 오실 줄은 몰랐어요. 네. 이제 이따 끝나고 그냥 같이 소주 한잔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저도 벙커 밖에서 커피 마시다가 녹음 끝나면 한번. 아, 그러면 두 분이 이제 약속을 그렇죠. 잡으신 거였구나. 원래는 몰라요. 저 오늘 처음 뵀어요. 아니, 처음 뵌 건 아니죠. 제가 기억을 못해서 그런데. 자, 그리고 이 자리에 또 한 분이 나와 계시는데요. 예. 저희가 방송을 하면 진짜 출출하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네. 허기지고 막 꼬르륵 소리 나고 난리가 아닌데 오늘 이 자리에 피자를 친히 사들고 네. 직접 방문을 해주신 분이 계십니다. 푸른밤님께서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시게 된 경위를 좀 말씀을 드릴까요? 저희가 이제 요리대회가 있었어요. 자유 게시판을 통해서 네. 이제 천여 명이 넘는 분들이 요리당 그 요리 사진에 예. 투표를 해주시고 또 자유 게시판에서 하루 동안 결과를 게시를 하고 했었는데 예. 당주님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어떤 고마움의 표시로 예. 피자를 보내주시겠다고 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직접 이렇게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러게요. 네, 저희가 녹음 시간이 좀 애매해갖고 네. 녹음을 하다 보면 막 꼬르륵 소리가 막 마이크에 들어갈 정도로. 예, 네, 근데 오늘 이번에 그 요리당에서 당주님이 피자를 방송 진행하면서 먹으라고 보내주셔갖고요. 아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네, 잘 먹었습니다. 예, 네, 근데 요리당 당주님이 뭐 시키신 게 있다면서요? 뭔지 알 것 같아요. 제가 다같이 원래 해드리겠다고 제가 쪽지로 보냈었는데. 예. 네. 네. 편집 하시죠? 자. 우리 하지 말죠. 네, 원래 그 저기 요리당 당주님이 저희 처음 전화 연결했을 때 네. 아무도 모르는 개그를 아주 슬픈 개그를 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가입하자. 네, 그걸 하셨었는데 원래는 이제 저희가 다 모여서 마치 만세삼창 하듯이 가입하자를 여기 계신 일곱 분이 같이 하면 정말 재밌겠다.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참아 못하겠네. 네, 도저히 못하겠네. 네, 못할 것 같아요. 좀 죄송해요, 당분이. 뭐, 괜찮으시면 전화로 한번 해주시던가요?
야, 그때 세 번이나 하셨잖아요, 당준님은. 맞아요. 자, 이제 그 다시 그러면 석가님한테 집중을 하죠. 예, 네, 근데 지금 그림을 그리고 계세요. 아, 그래. 안 할게요. 안 할게요. 아니, 제가 근데 석가님 오늘 뵈니까 스타일이 왠지 저랑 비슷할 것 같아요. 아, 예, 네, 감사합니다. 느낌이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저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훅 하고 그냥 그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예의를 차리지 않는다고 하나 할까요? 훅 아, 들어오는 거. 예, 예, 예. 네, 왠지 그런 비슷하실 것 같아서 왠지 인터뷰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드네요. 네. 아유, 걱정되네요. 제가 일단 하나 질문 드리고 싶었던 게 네. 닉네임의 의미. 예, 일단 그게 제일 제 일은 아니고 예, 일단에. 예. 아니 석가는요. 예. 석신들은 다 석가예요, 그냥. 아, 네. 김가 이가 그럴 때 네. 그런 네. 석가인가요? 그래서 저희 그 석가 그 돌석자를 쓰는데 예. 종친회가 있는데 예. 다 그냥 서로 석가라고 불러요. 아, 아 그래요? 뭐 김가야 최가야 이런 것처럼 예. 예, 그냥 그 성씨 뒤에 그냥 단순히 그냥 가를 붙여서 그냥 석가. 근데 저는 뭐 그렇게 쓰는 줄은 몰랐고요. 네. 어렸을 때 그냥 친구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많이 불렀어요. 아, 뭐 불교나 그런 거랑 관련 있는 건 전혀 아닌 건가요? 아, 그래서 그분들한테 되게 죄송해요. 아, 아 저도 예. 네. 저 그 가끔 이렇게 검색해 보면은 불교 관련 뭐 이렇게 포스팅들 같은데 제가 섞여 있어서 네. 죄송하더라고요. 아. 뭐 저는 이제 항상 이제 석가모니랑 검색어 순위에서 싸워요. 아, 그러겠네요. 예, 예. 예, 아무튼 석가라고 하는 의미는 뭐 종교적인 거와는 전혀 상관없이 네. 성씨와 그냥 관련이 있었죠, 그래요? 그죠. 예. 아, 근데 지금 너무 많이 떨고 계시는 것 같아요. 방송도 많이 해보셨을 것 같은데. 아, 이거 이상하게 되게 긴장이 돼요, 이 방송이. 아, 저는 네. 왜 그러신지 알 것 같아요. 이게 보면은 예민하신 분들이 내가 말을 할 때 내가 말을 하는 게 집중되는 게 아니라 내 말을 들을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죠. 감정이입이 네.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아. 그러면은 그러니까 말을 하면서 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청자가 되는 거예요, 듣는 사람이. 네, 그러다 보면은 말을 하는 것과 듣는 것과 이제 동시에 잘 안 되면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아, 그럴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저도 많이 그랬거든요. 제가 지금 떠는 게 느껴지나요? 네, 저는 어떻게, 옆에 있으니까 이렇게 떨림이 이렇게 미세한 떨림이 아니, 그래서 느껴져요. 그래서 저기 방송하기 전에 좀 소주 한 잔 하고 오려고 그랬어요. 진짜로. 지금 사다 드릴까요? 방송 활동 원래 많이 하시잖아요. 아니 근데 이제 네. 아까도 저기 밖에서 얘기를 했지만은 네. 다른 매체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막 이렇게 즐겨 보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네. 네. 그냥 뭐 인터뷰를 그냥 싸고 마는 거죠. 아~ 그냥 얘기를 하고 그냥 네. 아유 뭐 안 보면 그만이니까. 아~ 이건 제가 들어야 되니까 작업할 때 되게 위안이 많이 돼요. 아~ 아, 그렇죠. 영광이네요. 참 이런 쓸데없는 사람들이 많구나. 자 이제 구매 정보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예. 농담입니다. 농담입니다. 아 저도 농담이었네. 그거 비슷하잖아. 지금 딴지 게시판 활동은 언제부터 하신 거죠? 얼마 안 됐어요. 제가 한 달? 한 달 예. 조금 넘은 것 같은데요. 예. 원래 그냥 그 이전에는 뭐 다른 게시판이나 뭐 예. 페이스북 같은 데서 뭐 활동을 하다가 우유에서도 활동했었다고 예, 뭐 하다가 예. 거긴 좀 뜸해졌죠. 그러다가 이제 그 현직 낙서당주님 소개로 아. 여기 와봐라 하면 여기 재밌다. 근데 뭐 게시판 뭐 별게 있겠나 싶었는데 예. 들어와 보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아, 낙서당 네. 당주님 닉네임이 핫바디님이시라고. 네. 핫바디. 핫바디. 아, 핫바디. 아, 네. 네. 아이고, 근데 어떤 사이신 거예요? 그냥 저 대학교 때부터 친구예요. 아. 그냥. 예. 그 친구는 이제 판화 전공을 했고 전공을 했다고는 하지만은 그냥 뭐 잘 안 다니는 친구였고 저는 이제 서양화를 전공을 했고. 아. 네. 친구 소개로 다단계에 이렇게 들어오신가요? 아, 그러면, 그니까, 원래부터, 딴지일보 게시판에서 활동을 하셨던 것도 아니고, 예, 그건 뭐 제가 알고 있죠. 한 번도 활동하신 게 없었으니까. 네. 이전에 SLR 클럽에서 활동을 하셨던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냥 아는 분의 소개로 그냥 오셨던 거구만요. 예, 그냥, 처음에 이제 와이프가 뭐 만화를 그려 올린 게 있었는데요. 네. 좀 이게 다른 사람들한테도 한번 보여주고 싶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오유에 올렸다가 이 낙서당주가 여기 딴지 한번 올려봐라. 여기 사람들 반응 되게 재밌다. 그래서 올렸는데 너무 생각보다 반응이 폭발적인 거예요. 아, 그러게요. 그렇죠. 예. 갑자기 미안한 거예요. 예. 아니, 제 게시물이 아닌데 예. 사람들이 이제 저를 언급을 해주고 아. 알아봐주고 이러니까 와이프한테도 미안하고
그 저기 이게 뭐 나름대로 데뷔라면 데뷔인데. 예. 예, 그 딴게 회원들이 저를 너무 이렇게 반겨주시니까 예. 이상하게 뭐 양심의 가책이랄까 뭐 좀 그런 이상한 묘한 기분이 들어서 네. 아 반응도 진짜 엄청났어요. 예. 맞아요. 일단은 저기 예. 잠이 안 오더라고요. 제가 좀 소심하거든요. 아, 네, 저도 그래요. 예. 그래서 일단은 저 예. 댓글들을 이게 나름대로 좀 캡처를 해놓고. 예. 제 게시물로 다시 데뷔하겠습니다. 이러고 맞아요. 예, 예, 기억하고 있어요. 잠깐 사라졌죠. 예. 그리고 나서 달린 그 댓글들을 제가 좀 봤었거든요. 네. 상당수 분들이 아무튼 석가님을 환호하면서 야한 거 많이 그려주세요. 예, 많은 예. 댓글에 진짜 그렇게 달렸었어요. 예. 특히 민호루님. 민호루님이 야한 거 많이 그려주세요라고 실제로 댓글을 달았었어요. 아니, 제 성향이 예. 그렇다기보다 보통 저도 그래요. 저도 이렇게 그림 잘 그리는 사람 만나면요. 예. 좀 그런 거를 바라게 되는 심리 같은 게 있어요. 야한 거 많이 그려주세요. 그러니까 저기 우리 저기 학창시절에도 예. 보면은 이제 저 반에 꼭 한두 명씩 그림 그쵸. 잘 그리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뻔하잖아요 그 친구들한테 우리가 원하는 거. 그럼요. 예. 그런 예. 그런 심리가 이제 뭐 예. 사실 그렇게 그 공개된 게시판에서 드러낸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예. 여기는 아무렇지도 않게 막 그런 요구를 하고 그런 게 예. 굉장히 인상 깊었달까요? 예. 전 예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예, 그 아무튼 뭐 기회가 되면 그려주시겠다라는 말씀도 봤어요 제가. 예, 기회가 되면. 예. 기회는 언제쯤 되나요? 예. 앞으로 석가님 더 많은 사랑을 받으실 것 같아요. 그러게요. 예. 아마 여기서 석가님을 가장 잘 아실 만한 분이 미윤혜님이 아닐까 싶어요. 그쵸. 예. 미윤혜님한테 한번 석가님이 어떤 분인지 한번 좀 말씀을 한번 들어보죠. 네. 어떤 분이신가요, 석가님? 뜬금없이 공기 넘어 깜짝 놀라요. 야한 거 그리고 있었나요? 네. 석가님은 뭐, 뭐랄까, 그림 그리는 사람들을 보면은, 네. 이 다양한 이제 취향들이 있고 성향들이 있는데, 네.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일단 한쪽 끝으로 가신 분이 아닐까. 아. 네, 그런 생각이 드는. 몇 안 되는 작가분 중에 한 분이세요. 아. 저 같은, 저는 솔직히 어디에서 가면은, 예, 다이소라고 별명이. 아, 다이소요? 예. 네. 뭐, 못하는 건 없이 이것저것 사실 조금씩 다 하는데. 네. 뭐. 싸다. 조금 싸다. 그렇죠. 아. 예. 예. 그렇게 표현할게요. 장인이라고 표현을 드리면 되나요? 장인? 예. 어떤 분야를 정말 끝까지 가보신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그분 중 한 분이라고. 쟁이 뭐 이런 거에 가까울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그렇죠? 뭐 조금 있으면은 이제 문화재로 넘어가죠. 맙소사. 그 쟁이라고 방금 말씀을 하시니까 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인데 그림 그리는 사람에 대한 그런 호칭이나 뭐 명칭 뭐 이런 게 되게 많잖아요. 네. 뭐 화가라든지 뭐 그림 작가 아니면은 그림쟁이 뭐 네. 영어로는 뭐 그래픽 디자이너, 일러스트레이터 뭐 이런 식으로 막 표현을 많이 하는데 네. 그 대신에 이제 그림꾼이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쓰시더라고요. 네, 전문 그림꾼. 네. 네. 네, 그 표현을 이제 밀고 계신다고 봐도 될런지 모르겠는데 네. 혹시 연유가 있으신지. 예, 있어요. 네. 뭐죠? 어떤 연유인지 제발 가르쳐 주세요. 네. 아니 보통은 이제 그림쟁이라고들 많이 하잖아요. 네. 네. 아니면 이제 뭐 명함에 이제 직함 같은 거를 뭐 만화가 또는 뭐 일러스트레이터 이런 식으로 쓰는데 네. 저는 사실 그 아까 미윤혜님께서 무슨 되게 다이소라는 표현을 하셨지만 저도 사실 크게 다를 건 없어요. 저도 되게 다양하게 얕게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되게 그림 관련된 이런저런 일을 많이 했었는데 뭐 이제 그 뭐 프리랜서 이제 그 기자를 하기도 네. 하고 필진 역할도 한번 해보고. 아, 만평 같은 것도 하셨었나요? 만평도 하고 인터뷰도 하고 제가 네. 그 뭐 기사를 직접 작성을 하기도 하고. 글도 쓰셨다는 예. 말씀이시죠? 그리고 뭐 저 전시 기획도 하고 아니면 뭐 저 음악 하시는 분들이랑 같이 뭐 연합을 해서 공연 같은 것도 해보고 이러다 보니까 스스로를 소개를 할 때 뭐라고 해야 될지 되게 애매한 거예요. 그냥 만화가 그러면은 그 직함을 보시는 분들이 제 역할을 되게 좀 한정을 해서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저 전시 기획 같은 걸 하는데 그 전시 기획자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은 만화가가 전시 기획을 한다고 하면은 왠지 네. 좀 그쪽에 이제 전문적으로 계시는 분들이 약간 좀 낯잡아 보거나 이런 경향이 있어서 네.
이거 다 이거 포괄적으로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다가 네. 예전에 그 만화 만화가 중에 메가 쇼킹 만화가 아 예. 그 형이 만화레이터 어떠냐. 만화레이터. 네, 한동안 만화레이터라고 직접 썼어요. 네, 한동안 실제로 썼었는데. 네, 터보레이터 그런 거. 저도, 네, 네. 저도 그거 생각났어요. 네. 아유, 그거 좀 네, 네. 많이 모르는 건데, 그거. 네. 네, 참고로 근데, 그냥 말씀드리자면 네. 터보레이터는 예, 그 미국 AV인데요. 네, 그렇죠. 예, 터미네이터를 패러디했던 당시에 아주 걸작이었죠. 그렇죠. 예, 예 아, 그렇습니다. 안단성이 못하겠다. 아, 제가 말을 끊었네요. 예, 예. 그런 아니, 뭐 여튼 만화레이터를 네. 쓰이는데 터보레이터를 네. 연상시키는 것도 있고 네. 어, 그럼 대부분은 다시 한번 물어보더라고요. 그게 아, 뭐예요? 아, 그래서 아, 예. 그러면 좀 알아듣기 쉬운 걸로 하자 그러다가 네. 그림쟁이 근데 쟁이는 보통 이제 그 약자로 보는 그 일을 하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이렇게 그냥 서로 이렇게 장난처럼 쓸 수 있는데 그쵸, 예. 그걸 공식적으로 쓰기는 좀 약간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죠. 예. 꾼 그러다가 갑자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림은 쟁이라고 하고 노래나 춤은 꾼이라고 그러지? 그림도 꾼이라고 하면 안 되나? 막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는데 네. 그러네요. 네. 찾아봤어요 제가 어원을 네. 찾아봤더니 보통 이제 그거를 왜 그렇게 구분해서 사용하게 되는지는 이제 명확치는 않은데 네. 이제 꾼은 이제 어떤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고 네. 쟁이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직업적인 이제, 예, 노래나 네. 이제 춤은 이제 누가 보더라도 이제 그 기술에 속하기 때문에 네. 이제 계속 연습을 하고 반복을 하면은 이게 잘하게 되는 일이잖아요. 네. 네. 근데 제가 생각할 땐 그림도 다르지 않거든요. 네. 근데 그림은 왜 그 성향으로 칠까? 그림도 그렇고 글도 그렇고. 그러게요. 네. 네. 그림이나 글은 그거를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겨서 그런가? 뭐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렇게 생겼잖아요, 실제로. 택시 타면은 택시 기사 아저씨가 저보고 그림 그리시는 분이신가 봐요. 그림 아니, 그리는 사람들은 뭔가 이상하게 그림 그릴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레슬링도 하게 생겼어요. 네, 레슬링. 네, 네. 예, 진짜 이왕표 씨랑 많이 닮았네요. 뭐, 예,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듣습니다. 예, 예, 예.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하는 레슬러시고. 생각도 못했는데, 진짜 말씀하시니까 닮으셨어요. 예, 아무튼 뭐 그 명칭은 아무튼 그렇다 치고. 네. 아마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미유래님 말고 저희 꾸물 기자가 또 그 석가님에 대해서 굉장히 그동안 많은 그 관심이 있었을 거예요. 맞아요. 네. 이 책이 있더라고요. 석가님의 책이 거기 앞에 사인도 직접 받으시고 네. 굉장한 팬이신 것 같아요. 꾸물 기자가 미술 전공을 했죠? 아, 예. 미술 전공한 그 미술학도 출신으로서 석가님은 어떤 분인가요? 이제 뭐랄까요? 아무래도 네. 이제 전공이 저는 이제 서양화 전공이었는데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실제 이제 캔버스에 물감을 묻혀서 그리거나 이제 손으로 그리거나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그랬다가 이제 제대하고 나서 복학을 네. 했는데 네. 이제 그때쯤에 이제 이 타블렛이라는 게 약간 좀 예, 이런 게 좀 알려지면서 네. 이거 그러니까 디지털 페인팅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죠. 아, 그러니까 손으로 직접 그린다기보다 이제 컴퓨터를 이용해서 이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네. 이제 이게 이걸 알게 되면서 이제 네. 나중에 저도 작업이나 졸업 이후에 어떤 일을 찾는 데 있어서 예. 꽤나 많은 도움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 밥벌이를 예. 가능하게 해주셨던 분이기도 하고요. 그 방면 선구자시구만요, 한마디로. 네,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는 석가님을 통해서 이 디지털 페인팅을 알게 됐기 때문에. 이제 그거하고 이제 석관님이 지금은 저희 게시판에서 이제 유저로서 활동을 하시지만 예. 한 10년 전쯤에는 네이버에 굉장히 큰 카페를 운영하셨어요. 아, 그렇구만요. 그 방사라고 하는 카페였는데. 방사요? 예, 방배동 사람들이라는. 아, 카페. 그래요? 거기 회원수가 예, 어마어마했었고요. 아. 굉장히 큰 카페였었죠. 아, 지금도 아마 있긴 있을 거예요. 지금도 제일 클 거예요. 아마. 네, 지금은 아마 거기서 관리자나 이제 운영자에서 내려오셨는데요. 네. 네. 그거와 관련해서 조금 궁금한 것도 좀 있기는 네. 하거든요. 네. 지금 유저로서 저희 게시판을 네. 이용하시는 거랑 그때 당시 이제 어떻게 보면 커다란 커뮤니티를 운영하실 때
운영자로서 네. 혹시 그 운영자로서 꽤 힘들었던 점이나 그런 게 뭐가 아, 많이 있을까요? 힘들었어요. 울먹이시네요. 제가 한 2008년쯤 그만둔 것 같은데 한 2009 한 10만 명 정도 됐을 때 그만뒀거든요. 오, 많았네요. 그냥 그 자체가 힘들었어요. 아, 운영하는 자체가요? 제가 저는 이제 그 하는 일이 따로 있는 사람이잖아요. 네. 이제 그림을 그리는 사람인데 처음에는 굉장히 소소하게 시작을 했다가 이렇게 회원 수가 많아지니까 이거는 이제 전문적으로 관리를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이렇게 주먹구구로 뭐 제 감성에 맞춰서 뭐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할 수 있는 이제 성격의 커뮤니티가 아니게 되었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그냥 그 아무 조건 없이 이거를 이 커뮤니티를 맡아서 잘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면은 제가 좀 나름대로 얘기를 나눠보고 검토를 한 다음에 넘겨드리겠습니다. 네. 잘 키워주십시오. 그냥 이러고 내려왔던 거였거든요. 아, 예. 예. 적임자를 찾았어요. 그래서 예, 뭐 아. 그래서 찾았었는데 나중에 뭐 좀 이런저런 좀 잡음이 많이 있긴 했어요. 아, 원래 지금 커뮤니티가 커지면 예. 근데 이제 저는 일절 그 이후의 일에 관해서는 절대 관여를 안 하겠다라고 이제 공언을 하고 약속을 하고 내려왔기 때문에 네. 사실 저도 되게 좀 마음이 불편하고 좀 가슴도 아프고 그러는데 네. 나름대로 잘 극복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 뭐 지금은 뭐 그래도 이제 좀 나름 어느 궤도로 올라간 것 같아서 다행이네요. 잘 되고 있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두 분께서 그러니까 석가님에 대해서 어떤 미술 전공자로서 지금 말씀 들어봤고 사실 이제 대부분 뭐 이제 미술 관련이 아니면 잘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저희 딴지 게시판에서 닉네임 석가라는 닉네임으로 검색을 해보시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여러 가지 많은 글들이 있어요. 네. 제가 봤던 것들, 뭐, 여러 가지 그 작업 과정들, 뭐, 숨겨진 얘기들, 뭐, 이제 그런 것들 쭉 봤는데, 정말 여쭤보고 싶었던 게, 하루에 그림을 그리는 시간이 몇 시간 정도 되시나요? 정확히 4시간 정도 됩니다. 하루에 4시간이요? 그러니까, 얼마 안 되네요? 예. 네.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아. 그 외에는 이제 일적인 그림이 아닌 개인적으로 그냥. 아니요. 애기 때문에 못 그려요. 아, 요즘에는 그러신 건가요? 아. 보통 이제 집에서 이제 와이프랑 같이 애기를 보는데, 네. 애기가 뭐, 애기가 있을 때는 이거 뭘 못해요. 뭐, 저기, 뭐, 작업을 방해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신경 쓰이기 네. 때문에. 그죠. 네. 그래서 그때는 그냥 애기랑 뭐, 그냥 놀아주거나, 뭐, 어디 뭐, 같이 뭐, 산책을 나간다거나, 뭐, 그런 일에만 집중을 하려고 하고. 좋네요. 네. 이제, 새벽에만 하는 거죠. 그때 이제 바짝 해야죠.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요. 예. 석가님 4시간 아마 그림 그리시는 게 예. 일반 그림 그리는 분들의 한 두 배속으로 왜 저러시지? 아~ 아마 아~ 그러실 겁니다. 아니 빨리 해야 돼요. 그러니까 빨리 해야지 그만큼 이제 또 제가 다른 뻘짓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단계요. 단계를 한다든지 뭘 예. 여튼 그냥 예. 멍하니 뭐 페북을 한다든지 예. 뭐 나름대로 이제 좀 정보 수집이라고 해야 되나? 네.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거는 네네. 사실 뭐 정확히 몇 시간을 그리느냐가 궁금했다라기보다 저기 이 방송을 들어보시고 검색을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렸는지. 그림 그리는 과정이 일종의 어떤 수행의 과정이라고 할까요? 고난의 과정이라고 할까요? 저는 그냥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뭔가 자해를 하는 듯한 그런 느낌도 사실은 약간 들었었고. 결과물을 보면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림을 네. 이렇게 올리시면은, 와, 이런 그림은 몇 시간을 그려야 나오는 걸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저는, 네. 저는 제 이제 좌우명이랄까, 모토가 뭐냐면은, 네. 즐길 수 없으면 피하자거든요. 재미없으면 하지 말자요, 한마디로. 아, 원래는 보통 반대로 말하잖아요. 네, 그렇죠. 피하지 못하면 즐긴다, 네. 뭐 그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저는 되게 어떤 일을 하든지 있어서 그 안에서 재미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그게 고행의 결과물처럼 보인다고 하시니까 되게 의외네. 아, 그래요? 저는 되게 재밌어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 과정 그걸 만들어내는 과정 자체를. 예. 그러니까 딱 어떤 느낌이냐면은 계속 혼자 게임을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사진을 보고 이제 모자를 한다고 해도. 예. 그 오락실 가면 이제 그 다른 그림 찾기 있잖아요. 예. 네, 네. 그걸 계속 하는 거예요. 다른 부분을 찾아서 제가 그 부분을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나름대로 그 과정이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이 보면 굉장히 지루해 보일 수 있지만은 네. 그 안에서 뭘 자꾸 이렇게 재밌는 걸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게 힘들다 막 이런 생각은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저런 느낌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고행을 하는 분들이 사실 어떤 목적이 있어서 고행을 하시는 거거든요. 네. 고행 자체로 그냥 괴로우려고 스스로 괴로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건 이제 고문이겠죠, 그건. 그죠. 네. 근데 고행이라는 건 아무튼 그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 과정을 이렇게 감수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굉장히 이 그림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어떤 끼를 발산하거나 아니면 자기의 감각으로 뭔가를 캐치하거나 한다기보다 그림을 정말 마치 어떤 거대한 건물을 짓듯이 그냥 계속 쭉 쌓아 나간다. 마치 그런 느낌이 저는 좀 들었었어요. 근데 이제 그 건물이 처음부터 네. 내가 60층짜리를 짓겠다라고 생각하고 하면 못하는 것 같아요. 하다 보니까. 네, 처음에는 소소하게 한 3층만 올리자. 그냥 네. 이러고 하다가 계속 더 쌓게 되는 거예요. 네. 욕심이 생기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이제 높아지는 경우들이 많고, 물론 저도 이제 그 힘들 때가 있죠. 이제 네. 의뢰받은 그림 같은 거 그릴 때. 예. 제 그림이 아니라, 이제. 그리고 싶은 예, 그림이 아니라? 남 예. 그림 그릴 때. 예. 그래서 뭐든지 일로 하면 힘든 것 같아요. 돈 벌기 위한 일로 하면은. 네. 보통 그런 작업물들은 잘 안 올리죠. 대부분. 여기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석가님의 그림을 잘 모르시는 분들, 물론 이제 저희 딴지 게시판에서 검색을 해서 보시면 그게 제일 빠른 방법이겠습니다만, 석가님의 그림을 뭐라고 평가하면 좋을까요? 뭐, 극사실주의라고 평하는 게 맞나요? 아니요. 극사실주의는 더 가야죠. 아, 더 가야 되는 예, 거고. 예. 보통 뭐라고 표현하나요? 보통 그냥 사실적인 그림 정도로 하면 예. 될 것 같아요. 아, 굉장히 사실적인 예. 그림. 예. 보시면 아실 거예요. 마치 사진인지 그림인지 잘 구분이 안 갈 정도로. 맞아요. 예. 뭐, 인물 그림은 그렇다 치는데, 제가 봤던 것 중에서는. 거리. 예, 거리 뷰. 예. 맞아요. 예. 마치 그 정말 거리 뷰. 정말 거리 사진처럼. 예, 네, 맞아요. 막 전기줄에서부터 뭐 간판에 있는 전화번호까지 네. 정말 그 디테일함이 변태시죠. 예. 네. 그거는 이제 예, 남이 봐줘서 아는 거니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것들을 봤을 때 그러니까 정말 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맞아요. 왜 이걸 굳이 왜 이걸 그릴까? 이렇게까지. 예. 네.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막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참 놀랍다스럽기도 하고 처음엔 정말 깜짝 놀란 거였죠. 사진인 줄 알았어요. 저도요. 네, 크게 키워보기 전에 몰랐어요. 그러게요. 클릭해서 확대가 돼보니까 그 사람도 얼굴 표정이 뭉개져 있는 거예요. 네, 깜짝 놀랐어요 정말. 네, 아무튼 이거는 직접 보시고 예, 아무튼 예, 석가님은 예. 이제 그런 그림을 많이 그리셔갖고 많은 분들한테 알려줬다. 이제 그걸 참고하시고 지금 방송을 들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하루에 뭐 한 4시간씩 그림 그리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아마 그게 예전에 이제 뭐 한창 블로그 같은 게 유행할 때 이제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 각자 개인 네. 블로그를 갖고서 활동을 네. 많이 했었어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같이 이제 뭐 좀 아, 그림 열심히 그려야겠다라고 하면서 내세웠던 게 네. 하루 1시간 그림 그리기 뭐 그런 게 있었거든요. 아. 그 부분하고 이제 잡지떼기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잡지떼기요? 네, 그냥 잡지를 아무거나 아무래도 이제 패션 잡지 같은 거를 네. 사서 이제 페이지를 넘겨서 거기에 있는 걸 그냥 무작정 그리는 거요. 그리는 네. 거거든요. 네. 이제 그래서 그런 하루 한 시간이라든가 뭐 잡지떼기 이런 게 있었는데 이게 사실 하루에 한 시간을 시간 내서 자기 그림을 그린다는 것 자체도 아 굉장히 힘든 건가요? 굉장히 좀 힘든 일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런 예. 점에서 한 4시간을 하루에 4시간이면 굉장한 아 그렇군요. 뭐라고 보시면 아, 됩니다. 그 감이 없었고 제가 그렇게 네. 들어보니까 대단한 거네요. 아니 그리고 원래 4시간씩이나 그러니까 뭐 수련 예. 뭐 학생이 이렇게 예. 연습 삼아서 4시간을 하는 거랑 지금 예. 그야말로 프로 작가 이미 프로 작가인데. 4시간을 그리는 거랑 또 다를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보통 네. 출근을 해서 하루에 뭐 8시간, 10시간 일하지 않나요? 이제 뭐 물론 이제 월급도 예. 근데 네. 이제 뭐 다른 이렇게 놀고 이제 딴짓하는 시간을 빼도 네. 대부분 그 정도 시간은 일해야 이제 먹고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뭐 하여튼 그 듣고 보니까 제가 대단한 것 같네요. 아, 대단하세요. 말 나온 김에 그 먹고 사는 문제는 어떠세요? 그다지 막 이렇게 어려워요, 뭐 이렇게 말씀드릴 정도는 아니고요. 네. 그냥 뭐 그럭저럭 괜찮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 아마 분명히 초기에는 네.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먹고 살 수 있다는 게 쉽지가 않은 일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먹고 산다는 문제가 네. 이제 제가 혼자 있을 때는 몰랐다가 네. 이제
아기를 낳고 이제 와이프가 있고 이제 가족이라는 어떤 테두리가 생긴 다음부터 이제 좀 절실해졌는데 아, 예, 예. 그 이전에는 그냥 별로 와닿지가 않았어요. 그냥 뭐 아. 없으면 굶고 그냥 그리고 돈을 번다는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막 매달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이전에는 예.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돈보다는 좀 명예 욕이 강했던 것 같아요. 네. 좀 이렇게 저를 많이 알리고 싶고 제 영향력을 좀 많이 좀 과시하고 싶다고 해야 되나 좀 그런 네. 거를 지향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살아오다가 갑자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돈을 벌려고 하니까 네. 좀 이전에 그 지켜왔던 가치관들이랑 좀 부딪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그냥 그림쟁이 또는 뭐 작가에서 네. 가장 아빠가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네. 그리고 말씀하신 그 하루에 한 시간이랑 잡지대기에 관해서 잠깐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은 네. 하루에 한 시간은 제가 뭐 이렇게 만든 게 아니고요. 네. 네. 원래는 CG랜드라는 옛날에 좀 그 사이트가 있었어요. 거기도 클럽을 만들 수 있는 기능이 있었는데 그 지금 덴마 그리시는 양영순 작가님 한참 이제 제가 형님 하면서 막 쫓아다니고 글을 시켰는데 예. 그 형님이 그림을 굉장히 잘 그리시는 주제에 굉장히 그 공부를 열심히 하세요. 아. 진짜 참 그 매일 신문 연재를 하는 와중에서도 꼭 한 시간씩 뭐를 이렇게 따라 그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좀 공부를 해보지 않겠니? 막 아. 전화가 와서 공부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형님 하신다면 저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하루에 한 시간이라는 이제 클럽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형님은 해부학 책 같은 것들을 따라 그리신 거를 맨날 올리시는 거예요. 저는 저도 그걸 보고 이제 뭐 가만히 있을 수는 없으니까 난 내가 재밌는 걸 한 시간 동안 그리자 그래서 막 누드 그리고 그리고 그런 걸 이렇게 올리고 그러다가 그때 작품 좀 많이 올려줬어요. 그때 그린 걸 아직도 많이 써먹고 있어요. 아 그렇죠. 뭐 그러다가 이제 조금씩 그게 퍼진 것 같고요. 원래 그 양 작가님이 시작을 하신 거였어요. 그 모토는 네. 잡지떼기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제가 뭐 만든 게 아니라 네. 오래 전부터 전에 내려오던 만화 작가들의 일종의 수련법이었어요. 철사장 그러니까 같은 그런 거. 네. 그러니까 만화가들이라는 네. 사람들이 끊임없이 더 그림을 잘 그리고 싶어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 그렇겠죠. 네. 네. 자기가 그림 잘 그린다고 생각하는 만화가는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아마. 누구건 간에. 네. 근데 기분이 팍상하네요 갑자기. 근데 그림쟁이들은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예, 전 지구상에. 네. 그러니까 여자들이 더 지금 예쁘다고 하더라도 더 예뻐지고 싶어하는 것처럼 네. 계속 전에 내려오던 방법이에요. 그냥 잡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린다 했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구전처럼 전에 내려오던 걸 제가 이렇게 나름대로 정리를 해드린 거죠. 이제 잡지떼기의 가장 중요한 요점이 뭐냐면은 시작이 있고 끝이 명확히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이 뭘 하든지 간에 이제 끝이 안 보이면 하다가 금방 지치기 때문에 맞아요. 그게 뭐 시네이시빌이든 아니면 뭐 레이드 경영이든 뭐 여튼 시작을 했으면은 내가 얼마만큼 더 하면은 이제 끝까지 갈 수 있겠다라는 그 목표 의식 같은 것들이 이제 좀 구체화 되잖아요. 예. 그게 중요한 거였죠. 그래서 하나 그릴 때 절대 3분 넘기지 말고 못 그렸다고 해도 넘기고 그렇게 그냥 떼면 된다 그냥 떼고 다른 것도 시작하면 되고 그렇게 그러다 보면은 점점 이미지를 보는 눈이 늘어난다는 거죠. 네. 뭐 그런 원리였습니다. 잡지 떼기란 게 그야말로 잡지 안에 있는 사진을 보고 그림을 그리는 건가 보죠? 그렇죠. 그러니까 글자가 아닌 모든 것들을 그냥 다 해보는 거예요. 뭐 똑같이 그릴 필요도 없고 네. 눈으로 봤다? 내가 봤다라는 증거를 남기는 거예요. 그냥 네. 손으로. 먼저 벙커 깊숙이 한번 그려봐주십니다. 그러면 네, 좋죠. 네. 꾸물님이 그래서 맥심을 그렇게 아 그래서 그런 거군요. 참고로 저기 석가님이 네. 그 강의하시는 건 제가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네. 일주일마다 이제 강의하실 때 과제가 그림 200장 그려오기. 그렇게 해가지고. 100장이었는데. 아, 100장이었나요? 전해드린 거라서. 네. 일주일 동안 100장이요? 네. 근데 저는 그 뭐 약과라고 생각하고요. 이전에 뭐 다른 선생님들 강의 나가셨을 때 내주신 숙제 들어보면요. 뭐 연습장 한 권을 다 채워와라, 낙서로. 뭐 채워가면은. 좋았어. 다음 주엔 두 권. 막 채워가면은. 오케이, 세 권! 뭐, 이런 식으로, 뭐, 저, 한 일곱 권까지 하는 친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것도, 그 과제도 양 작가님이, 그 양영순 작가님이 내주셨던 거라고 그러는데. 아.
근데 하게 돼 있어요. 예, 그리고 그건 좀 제가 생각해도 좀 과다하다 싶긴 한데 네. 드로잉 100장의 오기 이런 거는요. 제가 조건을 달아요. 네. 그러니까 하루에 20개 이상 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 그릴 때 3분 이상 넘기지 마라. 이렇게 하면은 뭐 보통 하루에 1시간 이내로 하게 되는데 네. 더 이상 그거 이후 넘어가서 할 필요도 없고 일단 그 정도만 손을 풀고 뭐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먹고 사는 데만 집중하고 네. 하루에 투자한 시간은 그 정도만 해서 해봐라. 뭐 이렇게 그런 과제였는데 쉽지 않았죠. 저도 압니다. 저도. 석가님도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거치셨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저는 이제 예, 저도 많이 했죠. 특히 군대 있을 때. 쫄병 때는 이제 고참들이 그려달라는 게 워낙 많으니까. 야, 한 여자. 대대장 가족 사진 막 이런 거. 뭐 하다 못해 무슨 족구를 할 때도 이렇게 라인 그리는 것도 꼭 미대 출신 시키고. 맞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고참이 돼서는 이제 시간이 남으니까 근데 고참이 돼서도 그림을 계속 이렇게 그리라는 명령 뭐 이런 걸 받았던 것 같아요. 워낙 잘 그리시니까 그렇겠죠. 뭐. 그렇다기보다 능력자가 저밖에 없었어요. 네. 부대. 그러니까 그거를 그릴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전 제대도 하루 늦게 했어요. 그림 그리느라고요? 네, 네, 네. 그 저기 그 예하 부대 네. 그 간판을 이렇게 그 입 간판을 그려야 되는데 그걸 페인트로 그려야 되는데 그 그릴 사람이 없다고. 야, 저녁 교육 때 하루 늦게 갔어요. 말도 안 되는 일 아닌가 진짜. 애국자셨네. 예, 네. 네. 예 네. 그렇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 듣다 보니까 게시판에 댓글로 남겨놓았던 말 중에 제가 인상 깊었던 게 있었거든요. 때로는 미련한 짓이 사람을 바꿀 때도 있더라고요. 라고 그렇게 말씀 다 놓으셨었더라고요. 예. 제가 그런 말을 썼나요? 네. 예, 예, 예. 네. 괜히 물어봤나? 아, 멋진데요. 저 되게 듣고 되게 멋진 말이라고 생각했는데 아, 예, 예. 제가 했다니까 예. 네, 세상 깜짝 놀랐어요. 예, 예. 더 멋지게 한번 꾸며봐 주세요. 근데 아니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네. 항상 뭐 의미 있고 멋있는 일만 하면서 살 수는 없거든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저는 뭐 미련한 짓도 미련한 짓이고 굉장히 중요한 활동이라고 생각하는 게 멍 때리는 거 이런 거. 네. 생리학적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좀 미련한 짓이라든지 의미 없는 일들을 하는 과정에서 자기도 모르게 알게 모르게 계속 시행착오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정말로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을 하게 됐을 때 네. 그런 이전에 일련의 뭐 좀 멍한 활동들 네. 이런 것들이 에너지를 이제 공급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사람이 긴장을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죠. 예. 미련한 짓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돈 안 되는 짓 뭐 네. 이런 거 얘기를 그쵸. 많이 하죠. 계산적이지 않은 일들. 예. 예. 그리고 그런 것들이 제가 아까 좀 전에 이제 연료가 된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진짜로 네.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저 어렸을 때 그 한 20살에서 이제 30살 정도 한 10년 동안을 되게 미련한 짓들을 많이 했거든요. 돈을 받고 해줘도 모자란 일인데 분명히 돈을 받아야 되는 일인데 네. 그거를 갖다가 이제 뭐 다른 걸로 퉁치는 거죠. 뭐 어차피 혼자니까 총각이니까 네. 뭐 예를 들어서. 그 제가 페인터라는 프로그램이 우리나라에 정식으로 이제 수입이 됐을 때 그 홍보 무슨 강사처럼 전국을 장돌뱅이처럼 이렇게 돌아다닌 적이 있었어요. 아, 예, 예. 거기 직원 한 명이랑. 근데 그거를 이제 돈을 받고 해야 되는 일인데 예. 돈을 안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 그 회사 사정이 어려워 보여서. 아, 낚였구만요. 낚였죠. 근데 대신에 예. 저 나중에 유학 좀 보내주시라. 거기 뭐 그 페인터 그 본사가 제가 알기로는 뭐 캐나다인가 어딘가 있는 예.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거기 뭐 저 뭐 연수든지 뭐든지 이렇게 좀 그거 보내주시라 예. 알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안 보내줬죠. 근데 예. 그 과정에 진짜 부산 전주 막 무슨 뭐 저 막 여기저기 막 섬도 다니고 막 예. 그랬던 과정이 아직도 기억에 되게 많이 남아요. 그래서 전국에 이제 그림 그리는 학생들 뭐 교수님들 이런 분들 만나서 이제 그분들 분위기 본 것도 그렇고 저도 그 과정에서 이제 차 타고 다니면서 이제 그 직원분이랑 아직도 지금 형님 하고 지내거든요. 이것도 저랑 비슷하네요. 제가 딴지에서 그때 얘기 나왔던 걸로는 한때 제가 받지 못한 미지급 급여로 섬을 살 수 있었다고. 네. 아 근데 그 지금 돌이켜 보면 그래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미련하다. 네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냐. 뭐 이제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었는데, 그러니까 그게 뭐랄까요. 복을 받는다 뭐 그런 거라기보다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인데 예방 주사를 맞는 느낌이랄까요. 네, 맞아요. 네, 그 예방 주사를 맞는다는 게 사실은 그 균이
몸속에 조금 일부 들어와서 딱 견딜 수 있는 만큼만 나중에는 그렇다는 더 큰 병이 들어와도 이제 버틸 수 있는 면역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미련한 경험이라는 게 일종의 면역력을 생기게 하는데 나름 효과가 있다. 물론 그렇다고 그걸 일부러 뭐 애써 찾아서 할 필요는 없다 할지라도 만약 그런 일이 생기면 그렇게 생각했을 때 좀 더 긍정적일 수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해요. 좀 엉뚱한 얘기일지 모르겠는데 네. 목소리 제가 들을 때마다 생각했던 게 있어요. 예, 뭐요? 너부리님 목소리 들을 때마다 네. 되게 누구 닮았다 그랬는데 네. 예전에 개그맨 말고 코미디언 중에 네. 김병조 선생님이라고 하셨거든요. 아, 김병조. 아, 예, 예. 기억나요. 몇 내 인증. 예, 예. 지구를 떠나거라. 예, 지구를 떠나거라. 아, 부끄럽다.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그냥 딴 데 보고 듣고 있으면은, 예. 예, 김병조 선생님 생각이 나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 주셨지만, 이제 가장이시잖아요. 네. 아이가 이제 두 돌 좀 지났던가요? 네. 이번 달이 딱 두 돌이었어요. 어떠세요? 요즘에 아빠로 사는 거? 아, 진짜 돼요. 예. 네. 네. 잠을 잘 못 주무시나요? 그것도 그렇고요. 네. 생활 전반이 태어나서 이제 처음 겪어보는 거다 그쵸. 보니까 처음 겪는 일이죠. 예, 그냥 하루하루가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오늘을 넘기면은 딱 이제 아기 재우려고 같이 이렇게 누우면은 네. 예. 그냥 불 끄고 다 같이 이제 와이프랑 같이 이렇게 뻗어버리고 누워있고 네. 누워있거든요. 아, 예, 예. 그냥 아 오늘도 지나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저는 이제 그림 그리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렇게 그런 생활의 변화라든지. 예. 제가 생각하는 것들의 어떤 그런 변화 같은 것들이 그림 그리는데도 되게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어떤 쪽으로 예. 영향을? 일단은 바라보는 지점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뭐 그림쟁이야, 뭐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니까 이거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 본다는 게 이제 아시겠지만 꼭 시각적으로 뭘 보는 것뿐만 아니라 예. 저희가 이제 뭐 앞쪽 뭐 계속 이제 상상을 하고 중점을 두고 이제 바라보게 되는 그런 것들. 지점들이. 그렇죠. 예. 그런 지점들이 달라지면서 보통 이제 관심을 많이 두는 것들을 아무래도 많이 끄적거리게 되니까. 예, 네, 그렇겠죠. 예전에는 그냥 뭐 연습장 같은 거 펼쳐면 뭐 멋있는 사람 그리고 뭐 로봇 그리고 뭐 이런 게 대부분이었는데 네. 요즘에는 멍하니 그냥 아기를 그리고 있어요. 아기를 그리고 그림을 보는 사람들 제가 예상하는 이제 그 관객들의 어떤 그 범위 같은 것들이 굉장히 넓어지면서 이 사람들과 같이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그려야 되나 계속 그렇게 고민하는 시간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네. 그 이전에는 그림쟁이들 사이에 그 그림쟁이들 커뮤니티에서 인정받고 네. 뭔가 내가 고수로서 이제 뭔가 입지를 다지기 위한 네. 그런 작업이 뭘까, 뭐 네. 그게 멋있는 게 뭘까 한마디로 이런 걸 고민하게 된다면은 이후로는 자꾸 공감대라는 걸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게 공감에 대한 얘기 남겼던 것도 봤어요. 예, 예. 예. 그래서 딴지 게시판에 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막 글을 올리고 활동을 하게 된 이유도, 네. 그림쟁이가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이었거든요. 근데, 뭐, 물론 이제 되게 많긴 한데, 네. 그게 그냥 우리 사회에서 그 그림쟁이가 차지하는 비율이라고 해야 되나? 예. 네. 그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저희는 네, 그렇죠. 뭐 그림꾼들 전문 커뮤니티 그렇죠. 아니니까. 그런데 네. 그 이전에는 그림쟁이들만 있는 그림꾼들만 네. 있는 그런 그 커뮤니티에서 계속 활동을 하다가 네. 이쪽으로 와서 여러 가지로 충격을 많이 받는 거죠. 그림에 대한 얘기뿐만 그렇죠. 아니라. 그렇죠. 이 보통 그림과 전혀 상관없이 살던 사람들이 내 그림을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는가라든지 아 이럴 때는 또 이런 반응이 달리는구나. 요즘에는 요런 거를 이렇게 보여줘야지 또 반응이 오는구나. 뭐 이런 것들. 야한 거. 아, 그죠. 네. 아니, 저 농담이고, 네. 제가 그 석관님하고 인터뷰를 준비를 하면서 저는 사실 그 미술에 대해서는 그림에 네. 대해서는 문외한이기 때문에 네. 전혀 몰랐다가 남기신 글 중에 정말 저랑 생각이 똑같은 부분을 발견했어요. 제가 한 5회쯤이었나요? 그 테드에서 했었던 말. 그 말을 똑같이 남기셨더라고요. 대한민국 지도에 대한 단상. 그 글에서 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남들이 하지 못하는 생각을 떠올리려고 애를 쓰기보다는 나와 다른 이들이 공유하고 있는 생각이 뭔지부터 돌아보는 게 먼저가 아닐까 싶었다. 예.
제가 생각하는 그 공감이라고 하는 거, 예, 창의력이라고 하는 게 예, 예, 예. 바로 이거였었거든요. 그 창의력이라는 건 남들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생각 그런 걸 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는 생각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그 많은 사람들한테 뭔가 도움이 되거나 즐거움을 주거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창의력이기 때문에 그 기본이 먼저 더 중요하다. 뭐 이제 그런 비슷한 얘기를 저도 했었어요. 예, 그렇군요. 예.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예. 오늘 뵈니까 외모도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아, 예. 탈모는 언제부터 그러니까 여기가 없으면요 사람이 보상심리로 뒤를 자꾸 기르게 되는 것 같아요. 자꾸 네. 묶어요 이렇게. 그렇죠. 네. 수염을 기르거나 네. 다른 털이 필요해요. 네. 저는 이제 탈모 아니니까. 뭐. 그러시군요. 근데 그 공감대 부분에서 네. 굉장히 제가 그거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게 네. 제가 그림을 그리면서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목표가 네. 여러 가지가 뭐 있을 텐데 그림 자체만으로 가지고 있는 목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사람을 울리는 거예요. 그림으로. 예, 그림으로. 네. 그러니까 웃기는 거는 상대적으로 좀 쉽거든요. 예. 뭐 환하게 만드는 것도 쉬워요. 예. 근데 그림 한 장, 그러니까 움직임도 없고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는 그림 한 장으로 사람을 울릴 수 있다는 게 제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림의 궁극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겠네요. 제가 그거를 어렸을 때 한번 겪어봤거든요. 저 20살 때 이제 미대를 다닐 때 이제 어머니 생신 선물로 이제 그 돌아가신 할아버지를 이제 그려갖고 집에 갔는데 어머니랑 할머니가 그림을 보실 때 우시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때 저는 그냥 그게 당연한 반응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할아버지를 똑같이 그렸으니까 그렇겠거니 했는데 나중에 한 10년 정도 지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일인 거예요. 일단은 사람이 울었다라는 거가 그 명제는 거짓이 아니잖아요. 예, 예, 그럼요. 예. 그러면은 두 명을 울렸으면 20명도 울릴 수 있고, 20명 울렸으면 200명, 2000명, 2만 명도 가능할 텐데, 문제는 그 2만 명의 사람을 어떻게 울릴 것이냐. 예.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물론 이제 저와 할머니, 어머니 사이에는 할아버지랑 공감대가 있었지만, 그렇죠. 예. 2만 명이 가지고 있는 공감대가 뭐냐. 대부분 그런 거죠. 이제 뭐 사랑이라든지, 예. 가족 간에 무슨, 뭐 친구 간의 어떤 네. 감정이라든지 이런 네. 것들이 있을 텐데 그것들을 이제 막 분석을 해요 대부분은 네. 그러니까 그 가지고 있는 공감대를 어떻게 텍스트화할 수 있느냐 막 이런 것들을 갖다가 막 이제 연구를 하고 네. 작가들이 막 자기들끼리 토론을 하고 그러는데 제가 나름대로 어느 날 갑자기 생각을 하다가 그럼 그 2만 명 중에 내가 들어가 있으면 되잖아 라는 생각이 그쵸. 들잖아요 네. 그때 막 월드컵이라든지 막 여러 가지 막 크고 작은 사건들을 겪으면서 이제 느꼈던 건데 그러면 되더라고요. 그냥 내가 그림쟁이이기 때문에 그림쟁이라는 직업의 특수성 뒤에만 이렇게 숨어 있을 게 아니라 네. 그냥 같이 먹고 사는 사람인 거죠. 그냥 직업 중에 하나로 네. 다른 사람들과의 뭐 여러 가지 뭐 소통이라든지 사회활동 같은 것들에 많이 참여를 하는 게 중요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제가 항상 후배들이나 이제 친구들한테 얘기를 하는 게 지망생들한테 얘기하는 게 그림 커뮤니티에 들어서 물론 거기서 이제 뭐 그림 보여주고 반응 보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네. 그런데 너무 오래 있지 말라고 해요. 저는.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려면은 수많은 그림쟁이 중에 이렇게 자기가 어디쯤 있나 이게 아니고 네. 그림에 필요한 사람들 모임에 가서 끼라는 거죠. 소녀시대를 좋아하면 소녀시대 팬카페 같은데 가입을 네. 해서 그림을 올리고 아니면 정치 뭐 커뮤니티든지 뭐 어디든지. 항상 저 뭐 그림이 필요하지 않은 곳은 없으니까요. 네. 거기 가서 자신이 독보적인 사람이 되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사람들 이제 모임에도 참여를 하고 얘기도 나누고 그러면서 좀 사회성을 기르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 말씀 드리니까 네. 그 그림이 생각이 나요. 비교적 최근에 이제 화제가 됐었던 그림이죠. 신해철 네, 씨와 예, 예. 이제 세월호 예. 사건으로 죽은 학생들. 네. 그리고 거기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 네. 예, 예, 예. 그 어찌 보면 이제 그 죽은 사람들, 안타까운 사람들에 대한 슬픈 그림일 수 있는데 그 그림 자체는 그 연출 자체는 전혀 슬프지 않아요. 예. 그 신해철 씨는 평소 살아생전의 모습처럼 노래를 부르기 바로 직전이었고 학생들은 막 즐겁게 뛰어오는 장면이었고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은 멀찌감치 이렇게 웃고 있었고 그런데 그 그림 보고 굉장히 울컥하셨다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아마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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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그게 보통 관찰자로서 막 슬프게 그리는 게 아니라 예. 그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돼버린 그쵸. 작가로서 예. 예, 그런 그림이 아니었나 싶네요. 누구보다도 제가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장면이었고요. 예. 그래서 그냥 야 이걸 올리면 얼만큼 반응이 오겠지 이런 생각은 하나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페이스북에 올리고 그래도 반응이 궁금하니까 한 시간 정도 지켜봤거든요. 예. 네.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봤는데 뭐 그냥 좀 뭐 미지근하더라고요. 뭐 다들 유유 막 이러고 네. 그래서 됐다 그냥 이러고 잤는데 다음날 일어났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무슨 막 10년간 막 연락 없던 친구들한테도 막 연락을 많이 하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마도 그런 의미로 또 저희 게시판에다가 이런 글을 남겨주셨던 것 같아요. 공감대 형성은 어떻게 하는가? 한 발짝 떨어져서 수많은 사람을 연구할 게 아니라 기꺼이 그 사람들 중 한 명이 되는 거죠. 라고 말씀을 남겨주셨었죠. 동의합니다. 네. 네, 저희 딴지 게시판에는 예, 석가님의 이 주옥과 같은 예, 그런 강의 노트가 있으니까요. 미대 입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예, 농담이었고요. 예, 뭐 또 다른 예, 농담이세요? 아, 그 예전에 그 럽툰이라는 그 공연 꽤 여러 번을 하셨었잖아요. 지금은 안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지금 그만둔 지 꽤 됐는데요. 그 제가 회장일 때 없애버렸어요. 그 만화가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웹툰 1세대들 그러니까 뭐 강풀, 뭐 양영순, 메가쇼킹, 곽백수 뭐 이런 작가들이 맨날 모여서 이제 술을 먹다가 보니까 이게 그림만 잘 그리는 게 아니라 끼들이 많더래요. 저는 이제 창단 멤버는 아니거든요. 저는 2회 때 들어갔는데 그래서 자기들끼리 노래방 가고 그러니까 너무 재밌었나 봐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끼리만 하지 말고 쇼차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시작된 공연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발생된 수익금 같은 것들은 이제 기부를 하고 저는 이제 2회 때 끌려간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들어가가지고 저도 이제 한 6, 7년 같이 이제 활동을 했는데. 오래 하죠. 예. 뭐 시합을 하셨나요? 뭐. 그래서 매년 이제 공연을 했어요. 열린 행사처럼. 근데 이거를 매년 하다 보니까 한 5년, 6년 차 정도 되다 보니까 이제 이게 일이 커지면서 우리는 재밌자고 시작한 일인데 점점 피곤해지는 거예요. 기대도 많아지고 주변에. 대부분 이제 20대 때 팔팔할 때 막 이제 막 뭔가 막 끌어오를 때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게 이제 다들 이제 애아빠가 되고 엄마가 되고 조금씩 나이가 들어가니까 조금씩 부담스러워지고 더 이상 이제 20대의 축제가 아니게 되는 거죠. 하면서 되게 좀 다들 피곤해하는 기색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럼 우리 그만합시다. 그랬더니 누군가 그 말을 해주길 바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저 총대를 메고 우리는 그냥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또 재밌는 거리가 생각나면 그때 가서 또 하고 이제 후배들이나 아니면 다른 쪽으로 넘기는 게 맞지 않겠냐 그랬던 거죠. 제가 그 한 2008년도인가 홍대에서 할 때 한번 가봤었거든요. 아 클럽에서 할 때? 네 클럽에서 할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일반 연예인들보다 거기에 특히 인상 깊었던 분들이 이제 추리닝 작가 두 분하고 메가쇼킹 만화가 분하고 이제 석가님도 계셨고 해서 사인을 막 돌아다니면서 받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일단은 저희 딴지 자체도 만화를 굉장히 좋아하는 집단이라서요. 혹시 나중에 뭐 다시 한번 기회가 된다면 뭐 그러니까 기회가 문제죠 항상. 그게 뭐 벙커에서도 뭐 기회가 된다면 하실 수 있을 것 같기도 저도 하고 그래서요. 그 은근히 한번 이렇게 그 키워드 같은 걸 한번씩 꺼내봐요. 그래서 반응들을 봐요. 저희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다른 형들이 가끔 가다 뭐 비슷한 얘기 할 때가 있거든요. 우리 또 나중에 한번 해보자. 근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안 그래도 너무들 바쁘고 이제 진짜 어떻게 보면 최정점인 것 같아요. 일에 있어서는 지금 다들 이렇게 한참 막 정신없이 달릴 때고. 뭐 물론 이제 그 기부 같은 좋은 의미가 있긴 했지만은 일종의 여운 같은 거였거든요. 우리한테는 맨날 작업실에서 그냥 앉아서 그냥 만화만 그리는 것보다 다른 활동을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그냥 그렇게 판을 깔아준 거죠. 그냥 우리가 한번 판을 깔아보자 그래서 했던 건데 그런 다른 쪽으로 이제 그 정력을 쏟기에는 좀 약간 지금은 약간 시기가 이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그때 혹시 무대 디자인도 석가님 하셨나요? 근데 그 당시에는 무대를 디자인한다 할 게 없었나요? 할 게 없었어요. 아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2014년도였나요? 아, 예. 아 뭔지 알겠어요. 예. 서태지의 컴백 공연에 크리스 말론이죠. 서태지의 컴백 무대의 무대 디자인을 석가님이 하셨던 거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21세기에서 가장 거대한 아마 그 콘서트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근데 그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거보다 더 큰 규모의 무대도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에선 진짜 흔치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서태지라고 하는 가수의 컴백 무대이기도 했고 또 그 당시 무대가 아무튼 굉장히 파격적이었다. 근데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무대 쪽에 계신 분들이랑 이게 좀
교류가 있어서 이게 얘기를 이제 뒤에서 들어보면은 네. 그런 무대들을 상상을 못해서 못 만드는 게 아니라 항상 예산이 문제거든요. 그쵸. 그 정도를 구현할 수 있을 정도의 예산이 이제 지원되지가 않기 때문에 맨날 마음은 있지만 이제 현실적인 문제에 가로막혀서 못하는 건데 네. 저는 운이 좋았던 거는 서태지 씨가 딸이 있거든요. 아마 저희 아들이랑 좀 비슷할 거예요. 네. 아빠들이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딸이나 내 자식이 봤을 때 멋있는 거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딸을 위해서 되게 아빠가 이랬어 뭐 이런 그죠. 야한 거 말고 그죠. 네. 네. 항상 거예요. 저도 그게 걱정이에요. 네. 제 아들이 나중에 자라가지고 아빠는 왜 이런 거 했어. 여튼 그 무대를 굉장히 좀 이쁘게 만들고 싶으셨대요. 예. 그래서 이제 아끼지 말고 일단은 지원을 해줄 테니까 저 이쁘게 최대한 이쁘게만 한번 만들어 달라 이런 주문이 있었던 거고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자랐어요 나중에 그래서 더 재미있는 장치들이 많이 있었는데 다 하지는 못했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운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부러워하셨을 분들 꽤 많으실 예, 것 같아요. 그건 진짜 자랑이죠. 서태지 씨랑은 어떻게 일을 시작하게 되셨나요? 서태지 씨가 저한테 연락한 건 아니고요. 네. 그 이제 무대 이제 제작을 하는 이제 업체가 있어요. 디자인을 하는 네. 거기 이제 대표님이 예전에 저랑 같이 이제 미대를 다니셨던 제가 밴드를 했었거든요. 동아리를 했었는데 네. 그 밴드 형이었어요. 학연이구만요. 그렇죠. 그런데 네. 그 십몇 년 동안 이제 연락이 없다가 네. 갑자기 이제 연락이 와서 야, 이런 기획이 한 번 있는데. 한번 해보지 않겠냐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형 저는 그런 거 해본 적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참신하게. 예. 필드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고질적인 그 예산 문제라는 것 때문에 벼룩이 진짜 저기 딱 가로막혀서 못 튀는 것처럼 네. 딱 거기까지만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좀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말 그대로 무식하니까 용감하다고. 그냥 막무가내로 막 그죠, 그냥. 네. 그냥 제가 이렇게 그리면서도 이게 될까? 이게 가능할까 이게? 막 싶을 정도로 막 이렇게 막 질렀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또 예. 이뤄진 거고요. 그래서 되게 재밌었어요. 그럼 혹시 그 이후에도 뭔가 무대 디자인이라는 거 뭐 그런 기회가 또 있었나요? 몇 번 얘기는 들어왔는데요. 예. 제가 그쪽에 참여를 해서 제작을 하려면은 예. 거기 오래 붙어 있어야 되는데 시간적인 여유가 많지가 않아서 네. 예. 지금 당분간은 부산하셨고. 좀 예. 이후에 이제 뭐 계획 같은 거 뭐 좀 있으신가요? 활동 계획. 이제 끝나는 분위기인가 보네. 아, 예, 예. 왜? 아니, 그 다른 분들부터 말씀해 주세요. 아쉬우신가 봐요. 아니, 네. 그러게요. 네. 네. 내년에 중국을 가요. 아, 예. 중국을 가서 한 2, 3년 정도 있다가 오게 될 것 같아요. 어떤 일로 가시나요? 그 호북성 쪽에서 이제 그 지역 규모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제작하는 애니메이션 프로젝트가 있어요. 예. 이제 표면적으로는 이제 그거를 하러 가는데 가서 이제 좀 다른 작업도 많이 해보려고요. 그래서 지금이 작가 개인이 진출할 수 있는 중국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로는 거의 마지막 기회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좋은 기회겠네요. 예. 그래서 많이 알아봤어요. 몇 년 전부터. 예. 그래서 루트를 알아보다가 이제 기회가 돼서 이제 가게 됐고 연출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이제 저는 이제 예. 컨셉 디자인 든지 하는데 그 좀 만화 작업을 해보고 싶긴 해요. 만화 작업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당장 이제 올해 안으로는 지금 해부학 책을 쓰고 있거든요. 항상 물어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셔가지고 예.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출판을 하신다 말씀이시죠? 예, 네. 그렇죠. 그래서 해부학 책을 지금 쓴 지가 꽤 오래됐어요. 한 지금 횟수로 7년 정도 됐는데. 처음에는 이것도 무식하니까 용감하다고 그냥 한번 해보죠 이렇게 시작을 했다가 야 이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진짜 이거는 잘못 썼다가는 진짜 저기 빼도 박도 못하게 이렇게 욕먹을 것들이 너무 많아서 네. 이제 공부를 하면서 쓰다 보니까 꽤 오래 걸렸는데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으로는 이제 올해 연말이나 늦어도 내년 초에 네. 예, 나올 것 같아요. 그걸 번역을 해서 중국에 들고 가려고요. 근데 얼핏 듣기로 해부학책이라는 거는 뭔가 의학적인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의학적인 거죠. 그러면은 예. 거기서 이렇게 사람 몸에 해부야 한 단면이랄지 그런 것들 그림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아직 그 우리나라에는 정착되지는 않았는데 이제 미술 해부학이죠. 그 생리 해부학 쪽이 아니라 말 그대로 사람의 몸을 그리기 위한 좀 이렇게 예. 만들 때 유용하게 이제 좀 써먹기 위한 그 사람 몸의 외형을 연구하는 학문인데 그게 이제 말하자면 그렇게 나와 있는 책들이 우리나라에 거의 없어요. 외국 서적들이 많은데
우리 정서에는 안 맞죠, 잘. 대부분 이제. 민호루님이 좋아할 것 같긴 한데. 아, 근데 그거를 하다 보면 야다라는 생각이 전혀 안 느껴져요. 그러니까 그것도 되게 숭고하게 느껴질 네. 순간이 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 정서에는 안 맞아서 한번 우리나라 사람들이 되게 재밌게 좀 해부학에 대해서 해부학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뭐 선입견이라든지 편견 같은 것들도 좀 무너뜨리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내가 쓰자. 그래서 그 책 사고도 많이 오시지 않을까요? 근데 사실 그림을 따라 그리기 위한 책이라기보다는 설명을 네. 하는 거예요. 왜 뼈가 이렇게 생겨야 되고 근육이 거기 왜 그런 모양으로 붙어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런 원리를 알게 되면 아무래도 기억이 오래 남으니까 그림을 그릴 때에도 떠오를 수밖에 없고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네,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원리를 이제 파악을 하느라고 꽤 오래 걸렸는데 네. 물론 이제 그 현재에 계시는 뭐죠 해부학자들이나 네. 운동하시는 분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내용들이지만은 네. 그거를 이제 시각적으로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과제였는데 거의 다 온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이제 근육만 조금 남았거든요. 우리 안에 나오겠네요. 예. 그러면 중국에 가실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이제 개인 방송을 또 하고 계시잖아요. 강좌도 하시고 직접 그려서 보여주기도 하시고 그러시는데 그 방송은 어떻게 중국에 가시기 전까지만 하는 건가요? 아마 그렇겠죠. 거기에서 좀 해보려고 나름대로 알아봤는데 네. 아, 그런 건 진짜 우리나라가 최고인 것 같아요. 인터넷에. 아 진짜 우리나라 너무 좋은 나라 같아요. 가끔 좋죠. 네. 그러니까 그쵸. 가끔 좋죠. 그런 부분으로는 절대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 전까지 그리고 이걸 제가 무슨 뭐 굉장히 오래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방송을 시작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네. 재밌자고 한 거였거든요. 그것도. 그러니까 제가 맨날 작년까지는 학교 수업 강의도 나가고 학원 강의도 나가고 그랬는데 잘렸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학원은 망하고 학교는 잘리고 그러니까 나갈 일이 없더라고요. 아, 예. 한 1년 동안 이렇게 계속 좀 애기랑만 막 이렇게 옹알이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 이러면 사람이 바보가 되겠다. 말을 해야겠다 싶어서 이제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길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예, 뭐 이렇게 뭐 계속 오래 할 건덕지도 별로 없고요. 그래서 적당히 하다가 기회 봐가지고 다음에 또 올게요. 그러고 내리려고 하고 있는데 다음 주에 또 할까요? 게시판 방송. 그럴까요? 추석 때도 할까요? 아, 맞다. 아, 추석 때는 쉬는구나. 네. 아, 저기, 그 중국 갈 때 애기랑 같이 가시나요? 네, 같이 가요. 와이프랑 애기랑. 애기한테도 뭐 좋은 경험이 되겠네요. 그렇죠. 일단 와이프도 많이 기대를 하고 있고. 근데 그 동네 공기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요. 아, 그것 때문에 좀 고민이 되긴 하는데, 좋아지겠죠, 뭐, 차차. 그 게시판 이용자분들한테, 예, 마지막으로 뭐 해주실 말씀 좀. 아, 네. 그 말씀을 하셨지만은 네. 예전에 방사라는 사이트 저 커뮤니티를 꽤 오래 망사? 그 방사. 아, 방사. 아, 방사. 아, 이거 발음을 잘해야겠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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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방사가 방배동 사람들이라고 네, 하셨는데 네. 그게 나중에 바뀌었어요. 지역색이 너무 강하다고 그래서 아. 방방곡곡 창작을 아. 배우는 사람들 그래서 아. 방사라고 바꿨는데 그거를 제가 아마 한 10년 정도를 운영을 했을 거예요. 예. 그래서 느꼈던 게 뭐냐면은 제가 그 방사 운영권을 이제 다른 사람한테 넘겨줄 때도 비슷한 말을 했던 것 같은데 게시판이라는 게 물론 이제 개별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글을 이제 올리고 거기에 또 리플을 달고 그냥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평범한? 예, 그냥 네. 뭐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뭐 글만 이렇게 그 존재하는 그런 공간인 것 같지만 예. 게시판을 보면서 느끼는 게 항상 느끼는 게 예. 생명체 같다는 생각을 많이 그쵸. 해요. 그렇죠. 영혼이 있어요, 게시판에. 네, 영혼이 있고, 일단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속성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태어나고, 죽고, 번식도 하고, 다른 파생 게시판도 생기고, 막 이런. 최근에 저희가 번식 네. 많이 했죠. 그래서 이게 그. 네. 게시판 이제 그 이용자 수가 늘어나면서, 네. 이제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수가 늘어나듯이, 성장해가면서 이제 성격도 바뀌기도 하고. 그쵸. 성격이 바뀌면은 막 또, 이전에 막, 게시판 성향을 그리워하는 사람들도 막 나타나기도 하고 그러겠죠. 이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게시판을 이제 사용하는 사람들끼리 물론 이제 싸우기도 하고 네. 뭐 갈등도 생기고 이런 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는데 네. 그냥 이것도 딴지 이 게시판도 언젠가는 없어질 거예요. 아, 이게 그럼요. 지금 당시 뭐 무슨 제가 굉장히 좀 떠나긴 했지만 바로 없어져요. 그래서. 그냥 섣불리 막 자꾸 뭐 내일이 어떻게 될 것이다. 네.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가자. 뭐, 물론 이렇게 걱정을 하고
무슨 다른 게시판과 경쟁하는 것도 좋고 그런데 그냥 지금 자체 글을 올리고 사람들이 반응을 해주는 것 자체를 그냥 즐겼으면 좋겠어요. 그냥 고지고대로 그냥 그 자체를 충분히 즐겼으면 좋겠고 네. 그걸 즐기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성격의 게시물을 올려야 될 건가 네. 자연스럽게 고민을 하게 될 거고 또 성향도 파악하고 그러면서 그게 또 실생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거고 저는 그냥 최선을 다해서 즐겼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순간을 맞아요. 내일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거는 고민하는 거는 실생활에서도 굉장히 큰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게시판에서는 그냥 하루하루 충실하게 예. 예. 게시판의 목적은 정말 사람들끼리 사이좋게 지내는 건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가장 큰 목적이고요. 나머지 것들은 그냥 뭐 그냥 다 그때그때 혹은 사람의 관점에 따라 달라지는 수단 내지는 뭐 거칠애 일 가능성이 높고요. 게시판은 그냥 사람들끼리 자기 생각과 얘기를 나누는 곳. 그럼 가능하다면 좀 부드럽고 편안하게 그렇게 교환이 됐으면 좋겠네요. 예, 오늘 저기 석가님 모셔서 많은 말씀 들어봤고요. 예, 올해 굉장히 또 많은 일들, 작품들도 또 나온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 기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게시판에서 좋은 그림들, 얘기들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낙서당 많이 놀러오세요. 예. 예, 낙서당 가입도 많이 해주시고.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본격 게시판 브리핑. 네, 본격 게시판 브리핑입니다. 9월 13일부터 9월 19일까지 한 주간 게시판 소식 정리해드릴게요. 이번 주 가장 조회수가 높은 게시물은요. 근혜아오님께서 쓰셨습니다. 지난주랑 똑같아요. 지난주는 아니고 저번 방송에서 비슷한 제목의 글을 쓰셨거든요. 아, 이번 그러면? 주 제목은 이준석 처 돌았네요. 아, 아 처 그런... 아, 예. 그 약간 돌림 같아요. 돌았네요가. 예. 지난 방송에서는 이윤석 씨의 맞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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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가 22,676개의 예. 조회수를 받으셨습니다. JTBC의 모 프로그램 캡처화면을 이렇게 올려주신 건데요. 네. 김무성 대표의 사위의 마약 관련 재판에 관한 토론 장면이었는데 아, 맞아요. 예. 뭔지 알겠네요. 이준석 씨가 유통 혐의가 없는 그 초범에게 집행유예는 네. 뭐 일반적이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한 거고 사라진 3.5g은 너무 소량이라서 유통이라 볼 수 없다. 뭐 이렇게 네.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네. 하지만 그 3.5g이라는 게 네. 120명이 한 번에 투약이 가능한 양이거든요. 그쵸. 그리고 뭐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넘긴 거는 유통이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게 뭐 양이 얼마든 간에. 근데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한 거에 대해서 이제 캡처화면을 올리고 안 좋은 얘기도 또 하고. 예. 말도 안 돼서 된 거죠. 유통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아직 확인이 안 됐는데 네. 지금 집행유예로 그냥 풀려나버리는 바람에. 그렇죠. 예. 근데 그 와중에 마치 유통을 한 바는 전혀 없다라는 걸 기정사실화하듯이 얘기를 하는 건 말장난이죠. 열받아가지고 댓글에 어떤 분은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생애 첫 페북 로그인해서 댓글 달았다. 뭐 이런 글도 쓰시고 예. 이러나 저러나 범죄다. 다 그런 댓글들이 많이 달렸었어요. 예, 범죄를 저지른 걸 용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네. 그런데 그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죄도 없이 마치 정말 아무 죄를 짓지 않은 사람처럼 그렇게 특혜를 받는 거. 네.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맞아요. 듭니다. 맞아요. 자, 이번 주에 가장 추천수가 높은 게시물은요. 네. 추천수가 291개를 받으셨습니다. 예경아빠님께서 쓰신 교통사고 합의 매뉴얼이라는 글인데요. 아, 예, 예. 운전하다 보면은 예기치 않게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쵸? 근데 이럴 때 이제 보험회사랑 합의를 하는 요령에 대해서 이제 캡처 화면이라고 해야 되나? 그림을 이렇게 이미지를 올리셨는데 본문 내용을 보면 그 글 쓰신 분이 6년 전에 큰 사고를 겪으셨대요. 그런데 네. 보험회사 보상 직원이 터무니없이 낮은 금액으로 합의를 하려고 하고 네. 또 학생이라고 막 이것저것 가르치려고 들고 네, 무시하고 네. 그래서 그래 너 두고 보자 하는 심정으로 이제 변호사를 통해서 합의하는 이제 방법 그리고 네. 법이나 뭐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셨대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놓은 글인데 사고 시의 대처 방법과 보상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으셨고 네. 그 보상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간단한 것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 합의를 하는 게 좋대요. 네. 근데 후유증이 남지 않을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는 게 좋은데 남을 경우에는 요 글을 참고하셔서 네. 보상을 제대로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합의를 너무 또 서둘러도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는. 네. 그런 요령에 대해서 적어놓은 그런 글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댓글 수가 많은 게시물은요. 댓글이 304개. 가 네. 달린 게시물입니다. 엘레메노피 님이 쓰신 오타 99% 단어.jpg. 아, 그 네. 단어가요. 첫 번째는 고구마 호박전이고요. 네. 두 번째는 쿵쾅쿵쾅인데요. 네. 근데 제가 이거를 네. 써봤는데 네. 오타 안 나더라고요. 아, 그래요? 저 게시물 댓글이 많은 게 저를 다 따라서 댓글에 써보더라고 사람들이. 해보더라고. 네, 맞아요. 그리고 틀리신 분들은 이제 거기 본문 내용을 보면 그냥 일부러 천천히 쓰지 말라. 신경 써서 쓰지 말라. 그런 내용이 담기니까 일부러 더 신경 써서 빨리 치게 되니까 오타가 날 확률이 좀 더 또 높아지는 것 같고 약간 그쵸.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고구마 호박전은 오타 안 날 것 같은데 쿵쾅쿵쾅은 좀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쾅자가 좀 날 수 있겠네요. 맞아요. 쾅자에서 좀 많이 나시더라고요. 그게 뭐라고 되게 웃기더라고요. 그 댓글들 달리는 거 보니까 진짜 그 현우 빵 터져가지고 혼자 웃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걸 꼭 해요. 붙여놓으면 해서 막 발끈해요. 아닌데요. 그 웃긴 게 지웠다 썼다 하지 말고 아래 글 그대로 댓글로 올려보세요. 이렇게 써져 있었는데 네. 그 내용 문장 자체에 또 오타가 있더라고요. 그거 보고 저는 되게 웃겼어요. 아, 그랬었나요? 네. 원래 그런 거 되게 네. 많잖아요. 팔꿈치를 혓바닥이 닿냐 안 닿냐 아~ 꼭 맞아요. 달려 해보고 네. 그런 게 원래 네. 또 지금 또 하는 사람이 있네 또. 네, 그 외에 뭐 이슈들은요. 9월 13일은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벙커 방문기. 그렇죠. 네, 벙커 네. 방문기 게시판이었어요. 네. 사랑의 7시간에 관한 현장 중계나 구매 인증 사진이나 또 혹은 후기 같은 글들이 많이 올라왔었고요. 입구에서 딴 게이들을 맞아주신 먹양님과 미유네님에 관한 글과 인증 사진 그리고 네. 너브리 편집장님과 개발순애님을 찾는 사생팬들의 글이 그랬나요? 엄청 네. 많이 올라왔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번 주 초부터 딴지 티셔츠가 발송이 됐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 티셔츠 인증샷도 많이 올라왔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셀카 사진도 엄청 많이 올라왔었죠. 생각보다 용감한 분들 많더라고요. 그러게요. 사람들 많은 데서 이제 사진 찍어서 올리면은 선물 주기로 했었는데 네. 안 올라오더라고요. 오늘 하나 올라온 거. 아, 그래요? 네. 어떤 무슨 페스티벌에 아마 입고 가신 것 같아요. 무슨 행사? 콘서트 이런 데. 그래요? 약간 하나 올라온 것 같아요. 확인을 한번 해봐야겠네요. 이제 조금 이렇게 용기를 점점 내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제일 용기를 내는 건 아무래도 지하철. 출근길 지하철에서. 네. 이제 1번 티보다 그 반성문 티가 조금 더 그래도 일반인스럽나요? 아예 모르는 분들은 네. 그거는 그냥 좀 귀엽게 보실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네, 오히려.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많이 아마 인증하실 것 같아요. 아, 오히려 그럴 수도 있겠군요. 네. 덜덜덜덜덜은 좀 티나죠. 다른 사이트를 하는 분들도 그거의 내용을 알 수 있거든요. 어느 정도. 네. 반성문 티는 그냥 딱 보면 그냥 이쁜 캐릭터 티 같기 때문에. 참고로 그 반성문 티 그 캐릭터 그 밖에 뭐 덜덜덜덜 그 다 디자인하신 분이 저희 꾸물 기자예요. 아~ 욕을 하려면 꾸물 기자한테. 네. 석가님한테 배웠나요? 네. 네, 9월 15일에는 드디어 자유게시판에 60만 번째 글이 그렇죠. 네, 올랐습니다. 투표 안 했으면 입 다물어 님께서 쓰셨고요. 추천이 66개 그리고 비추가 55개로 핫계를 가셨어요. 보통 이제 그런 글이 올라오면 유배를 많이 가시거든요. 네. 근데 요즘 추세는 약간 핫계로 가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그 뭐 방식이 산출 방식이 달라져서 그런 거 아닌가요? 그냥 딴 게이들이 그날 따라서 그냥 아 그때 따라 다른 건가요? 좀 땡겼나 본데요. 추천 보내고 싶었나 본데요. 좀 놀이 삼아서 이렇게 추천을 누르는 사람도 있고 비추를 누르는 사람도 있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개발 선생님이 갑자기 좀 당황하신 것 같아요. 생각도 못했네. 60만 번째 글을. 제가 너무 신기해서요. 네. 50만 번 번호를 본 게 엊그제 같아가지고 너무 신기해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네. 찾아보니까 18일 정도 걸렸더라고요. 10만 개가 채워지는 게 글. 와.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3주도 안 걸리네요. 거의 하루에 한 7, 8천 개 정도가 올라온다는 소린 거 보네요. 하루에 보통 한 5천 개에서 7천 개 사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50만 찍은 게 엊그제 같다고 제가 생각이 딱 들어서 근데 벌써 60만이야? 그러고 딱 찾아봤더니 그러더라고요. 짠 길 너무 자주 하셨네요. 맞습니다. 나름 회인인데요. 사실 처음 뵙고 공식 환영사 썼던 게 저는 진짜 엊그제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60만 게시글 아마 자유게시판에 지금까지 몇 달 사이 올라온 글이
딴지일보 15년간 올라온 글을 따라잡았을 거예요. 그렇죠. 네, 기재글 수를. 네. 네. 물론 이제 글의 성격이나 그런 것들이 뭐 맞아요.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네. 어쨌거나 많은 분들이 저희 게시판을 담벼락 삼아서 뭔가 말씀을 남겨주신다고 생각하니까 저희도 되게 뿌듯하네요. 네, 그리고 앞서 이제 방송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사이트가 느려지거나 불안한 때가 많았는데요. 네. 급기야 17일에는 디도스 공격으로 몇 시간 동안 사이트를 이용하지 못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죠. 이에 딴지를 걱정하고 애정하는 마음이 담긴 글들이 줄을 이었고요. 네. 그에 이어서 서버비 네. 인증글도 많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러게. 네, 서버 한번 내려야죠 또. 네. 네, 그리고 그날 좋은 일도 있었는데요. 네. 알렉사에서 딴지 사이트 순위가 급상승해서 40위를 그렇죠. 찍었습니다. 네, 1배보다 위로 올라섰고요. 그리고 18일부터는 또 37위까지 올라가서 그러게요. 네, 계속 순위가 오르고 있습니다. 네, 순위 우리의 끝은 어딜까요? 그 뽀뽀에서 오신 분들의 인사와 또 네. 마켓 인증글도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고요. 네. 현재 뽀뽀 사이트의 근황 그리고 뭐 지난 5월 SLR 사태 때 망명지로 거론됐던 타 사이트들에 대한 근황도 덩달아서 많이 올라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이거는 또 개인적으로 좀 약간 궁금해서 하나 네. 키운 건데요. 딴지 사이트 내에서 쓴 글이 3회 이상 네. 기사로 채택될 경우에 필진이 되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18일 날 프레세페 별님께서 딴지 필진이 되었다는 글을 네, 올리셨어요. 그래서 학계로 갔는데요. 네. 뭐 기존에는 독투에서 그런 글들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네, 그런데 순수 자유 게시판에서 작성된 글로는 처음인가요? 처음인가요? 그럼 필진이 된 건 처음이죠? 엘랑님 되게 엘랑님이 원래 엘랑님하고요. 맨 처음에 이제 초기에 네. 그 이제 곤충 사진 학교에 있는 곤충 사진 찍는 법해서 그 카메라 개조하셨던 분이. 네, 순전히 이제 자유게시판 통해서 이제 최초로 필진이 되셨던 분이 그분이셨죠. 브레세페님은 이제 귀여운 자기로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소리 꼭 하대요. 항상 본인을 귀엽다고 이렇게 네.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귀요미. 네, 이런 글들이 이제 올라오고 하는 거 보니까 초반에는 네. 약간 겉도는 느낌이 조금 있었는데 이제는 서로 잘 어울린다는 느낌이 더 많이 드는 것 같아서 네, 그러네요. 네,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아 네. 그리고 부편집장님이 네. 앞으로는 이제 갤러리에서도 네. 사진을 선정해서 벙커 깊숙이의 사진을 이제 게재하고 네. 뭐 좀 그런 필진과 비슷한 네, 그런 걸 만드신다고 하셨어요. 잘 됐네요. 네. 뭐 그냥 사용하겠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네. 당연히 사용하기 전에는 그 연락을 드려갖고 소정의 원고료가 됐든 아니면 뭐 그 허락이 저작권에 대한 허락이 됐든 그 당연히 연락을 드린 다음에 게재가 될 겁니다. 네. 본격 게시판 토크. 네, 본격 게시판 토크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주실 글은. 네, 편집장님의 글입니다. 예, 제가 선정한 글은 제목이 삼국지 능욕이라는 거예요. 삼국지 능욕.jpg. 예, 2015년 9월 18일 16시 39분에 올라왔고요. 근데 아마 이 글이 그 까망편전님이 직접 작성하신 거는 아닌 것 같아요. 펌글인 거예요. 예, 펌글. 다른 커뮤니티에서 펌글인 것 같고, 그 까망편전님 말고 그 다른 원작자님이 만약에 연락 주시거나 그러면 저희가 그 두 분 모두에게 이 게시물 선정 관련해 갖고 네.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제목이 삼국지 능욕이었는데 이미지 파일이었어요. 삼국지 역사상 최고의 대결. 이게 게임 캡처 화면인데요. 예, 삼국지 게임에서 두 인물이 이제 일기토를 하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원래 네. 삼국지 게임을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거기에 이제 일기토를 하는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이제 오나라 장수인데요. 이름이 사정이에요, 사정. 예, 이 사정이 원래 그 장포, 장비의 아들이죠. 오나라 장수인데 네. 관우가 죽은 다음에 이제 유비가 이제 복수를 하기 위해서 오나라로 이제 쳐들어가는 게 있어요. 네. 거기서 이제 장포랑 싸우다가 이제 장렬이 전사를 했다라고 나오는 네, 그 사람이 사정. 그리고 또 한 사람 일기토를 사정과 하는 또 한 사람이 조루였어요, 이름이. 아, 실제 인물이에요. 조루는 저기 그 총나라 장수죠. 그리고 관우의 부하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뭐가 딱딱 맞아떨어지는 게 사정과 조루가 이제 둘이 일기토라는데 실제로
그 역사적으로 관련이 있어요. 오나라에 그러니까 관우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 오나라 장수였던 사정 그리고 실제로 관우의 부하였던 조루 그 두 사람이 만나서 이제 일기토를 이루는 장면인데 거기에 이제 조루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야말로 조루다. 자 받아라. 네, 아무튼 이 장면을 이렇게 캡처를 해갖고 삼국지 역사상 최고의 대결이다라고 이제 이미지 파일을 올려놨었는데 근데 본론은 이게 아니라 댓글에 그 원글보다 훨씬 더 많은 추천과 환호를 받았던 댓글이 있었어요. 그 댓글에는 총 7명의 삼국지에서 나오는 총 7명의 장수 이름을 이렇게 열거를 했더라고요. 조루, 여포, 초손 등의 왕창, 사정, 한당. 예. 네. 다시 좀 이렇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빨리 읽자면 조루, 여포, 초손 등의 왕창, 사정, 한당. 이게 실제로 인물, 그 삼국지 인물 이름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조루는 아까 말씀드렸던 예, 그 총나라 예, 관우의 부하고 여포는 뭐 다들 아실 거고요. 초손도 마찬가지죠. 그다음에 등에는 위나라 장수고요. 왕창은 또 위나라의 문관이었어요. 그리고 사정 아까 말씀드렸던 오나라 장수고 한당 역시 오나라 장수죠. 예, 그래서 그걸 붙여서 아, 붙인 게 아니에요. 사실 다 따로따로예요. 예, 조루 여포 초손 등의 왕창 사정 한당. 그냥 역사적 인물 이름 7명을 나열했을 뿐인데 굉장히 수많은 사람들이 이 댓글에 그 환호를 보내고 예, 핫 게시물 핫 댓글로 선정됐던 얘기입니다. 예, 이거를 저희 딴지 게시판에서 삼국지 능욕이라는 걸로 검색을 해보시면 직접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예, 제가 선정한 게시물은 이겁니다. 네, 다음은 개발수네님께서 선정하신 글은 어떤 글인가요? 리뷰입니다. 리뷰에서 이제 여행기가 올라왔는데 꽤 이제 장기 연재를 해주고 계신 분입니다. 네. 캄다운님께서 이제 뉴질랜드 여행기예요. 네. 근데 뉴질랜드를 자전거로 여행을 하신 여행기입니다. 네, 지금 이제 7부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캄다운님의 자전거 여행 7부까지 올라왔고 워낙 이제 긴 장편 연재예요. 아직도 연재가 끝나지 않았어요. 네. 하긴 뭐 40일 동안 뭐 여행을 했으면 뭐. 네. 예. 그래서 뉴질랜드 남섬 위주의 40일간의 자전거 여행이라는 제목이고요. 2014년도 12월 26일부터 올해 예. 초 2월 6일까지 2015년 2월 6일까지 하신 여행기를 이제 재밌게 사진과 함께 써주셨어요. 사진들이 좋더라고요. 네. 이제 또 자전거를 타고 저 먼 곳에서 여행을 하시다 보니까 네. 고생도 많이 하셨고 네. 굉장히 또 이 피부가 많이 타면서 그 여행을 하신 그런 여행인데 전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제가 사실 뉴질랜드를 한번 가보려고 네. 항상 매년 이제 계획을 세우다가 네. 못 가고 그러고 있어요. 예, 네, 골프 치러 가시면 되겠네요. 네. 저는 이제 보드 타러. 아, 네. 그래서 이제 여행 중에 배낭 여행이나 배낭 여행의 경험이 없어요. 아직까지. 네, 그래서 좀 그런 여행을 한번 가보고 싶어가지고 서민 체험 그런 거요? 그래서 적절하네요. 올해 이제 제가 이제 뭐 좀 건강 문제도 있고 네. 좀 그래서 회사 업무를 좀 줄여서 네. 좀 이렇게 한 김에 좀 계획을 지금 마침 세우고 있는데 네. 이 글을 좀 그래서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아 정말 좋더라고요. 40일 동안 일종의 생존기도만요. 그 뉴질랜드에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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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 사진들 뭐 자연 경관들뿐만 아니라 그 여행 중에 만났던 사람들 얘기 고생했던 얘기 예, 재밌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이게 리뷰 쪽에 이제 좀 초기부터 올라왔던 글인데 네. 아직 리뷰의 이제 활성화 정도 때문에 그런지 어떤 글의 퀄리티에 비해서 조회수가 좀 낮아요. 아직까지 그래서 좀 네. 아쉬운 마음도 있고 해서 많은 네. 분들이 좀 이 글을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선정했습니다. 예. 네. 다음 제가 선정한 글은요. 예. 9월 16일에 하타노 유이 하트 님께서 쓰신 글입니다. 아, 어떤 글인지 알 것 같아요. 내가 딴지에 온 이유 시리즈가 1편부터 7편까지 있는데요. 네. 이 글 내용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게시판 방송 게스트로도 출연하셨던 그쵸. 분이죠. 네. MLB 파크 불펜의 전설. 네. 딴지에서는 미노루라는 닉네임을 쓰는 그분을 찾아서 딴지일보까지 오게 된 과정을 담은 글입니다. MLB 파크의 미노루님께서 쓰신 글을 이제 실시간으로 보았던 그 시점부터 본인이 AV 배우를 직접 만나러 간 에피소드들 그리고 미노루님이 사라진 시점까지 이렇게 재미있게 네. 써놓으셨고요. 거의 헌사더라고요, 헌사. 네네.
이노르님께 바치는 원사. 네. 마지막 편에는 이제 제목에 담겨 있듯이 딴지 라디오 방송에서 읽어준 범상치 않은 네. AV에 관한 글을 듣고 아 이분은 바로 내가 찾던 그분이구나 하셔서 아. 네, 그 글을 찾아서 여기까지 오게 된 이야기가 적혀져 네. 있습니다. 필력이 굉장히 좋으시더라고요. 슬프더라고요 읽는데. 어처구니 없어서 진짜. 네. 그 댓글을 보면은 미노루님을 언급하는 분들이 꽤 많으신데 정작 네. 이제 미노루님 본인은 이 글을 못 보신 것 같더라고요. 댓글이 아, 없었어요. 네, 그래서 네. 미노루님께서 이 방송을 듣게 되시면 꼭 팬분과 조우를 하셔가지고 공통 관심사에 관한 재밌는 얘기를 많이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못 본 척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저희 네. 기사로 올라갔었어요. 그러게요, 기사로 올라갔어요. 맞박에 네. 아~ 네, 대문짝만하게 네, 퇴근하다 보고서 바로 이건 내일 올렸으면 좋겠다 해서 아~ 올라가서 거기엔 민호루님이 이제 아~ 자, 마치 아~ 자기는 모르는 것처럼 네. 아, 뭐 대단하십니다. 어쨌든 네. 약간 모르는 척하면서 이제 댓글을 네. 달아주셨고요. 아~ 그런 컨셉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자기를 언급한 그런 글이 올라오면 쉽사리 이렇게 댓글 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괜히 알면서도 이렇게 모른 척 하게 하고 있게 되고. 막. 그럼요. 네. 만원 걸 수 있어요. 근데 보기는 다 본다는 거. 네. 다음은 꾸물 기자님께서 소개를 해주시죠. 아, 네. 저는 최근에 이제 뽐뿌 사태와 함께 많은 분들이 이제 유입되면서 네. 이제 저희 원래 딴지일보에 예전부터 있었던 이 독투에서 글 하나를 가지고 왔어요. 이제 네. 좀 워낙에 좀 길고 분석적인 글이라 네. 아주 짧게만 소개를 하고요. 그리고 네. 앞에서 여러분들이 예, 비슷한 말씀을 해주셔서요. 네. 이제 회원 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이제 사이트 기능의 확장과 이제 팽창에 대해서 엘랑님이 아 엘랑님이 아까 말씀 나왔던 예, 올려주신 네. 글이었고요. 예. 제목은 딴지 더하기 자게 그리고 뽐뿌는 어랍쇼라는 제목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회원수가 갑자기 이제 좀 늘어나면서 네. 사이트에 기능들이 많이 생겨났고 그렇죠. 네. 이제 좀 팽창하면서 네. 이제 이분이 좀 거기에 대해서 딴지의 원래 성격이나 네. 초심을 좀 잃지 않을까 이거에 대한 좀 우려와 네. 이분이 좀 주로 요새 활동하시는 이분은 원래 SLR 분이셨는데요. 네. 오셔서 이제 독투에 좀 자리를 잡으셨어요. 아 그러셨구만요. 그래서 이제 독투에 대한 어떤 독투가 혹시 밀리는 게 아니냐 이러다 사라질지도 모른다라는 예, 그런 우려스러운 글을 쓰셨는데요. 독투는 예, 절대 없어지지 않을 거고요. 아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지금 뭐 펌프 베타라든가 네. 이제 뭐 자유 게시판이나 이것저것 많이 있긴 하고 네. 사람들도 많이 오셨는데요. 제 생각도 그래요. 이게 독투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독투에 좀 남아있게 되는 경우가 네. 자개분들이 독투로 가게 되는 경우는 아무래도 자개는 리젠율이 워낙에 빠르다 보니까 네. 어떤 소통이나 자신 글에 대한 반응 같은 거 댓글 같은 걸 네. 조금 좀 덜한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독투에서는 많은 분들이 좀 숫자는 없지만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고 대화를 하고 있는 분위기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서 좀 약간 힐링을 하시고 좀 외로우신 분들은 독투에서 노셔도 되고 좀 뻘글이나 좀 재밌고 좀 즐기고 좀 재밌게 지내시고 싶으신 분들은 네. 이제 자기에서 노시면 네. 되고 펌프 베타 같은 경우는 이제 정보를 얻으시러 거기 가셔서 네. 잠깐 이제 둘러보시거나 네. 하는 식으로 그냥 각자의 성격이나 취향이나 그때그때에 맞춰서 네. 여러 가지 저희가 놀이터를 좀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방송 앞에서 말씀드렸었는데 저희는 뭔가 변화를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독투는 이렇다 혹은 뭐 자유 게시판은 이렇다 펌프는 이렇다라고 규정하지 않을 거고요. 그때그때 사람들이 원하는 바에 따라서 그냥 계속 변화하고 싶어요. 네. 예, 그런 거기 때문에 저희가 딱 이런 곳이다라고 생각하지 말아주시고 계속 얘네들은 이 딴지는 뭔가 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알아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도 아무튼 장장 몇 시간이 됐죠? 오늘 또 한 4시간 넘게 한 것 같은데요? 네. 네. 4시간 딱 됐습니다. 중간에 네. 피자까지 먹으면서 가장 많은 게스트들과 지금 오늘 방송을 진행했는데요. 네. 예, 오늘은 뭐 이 정도로 마치는 걸로 하죠. 네, 오늘 방송 함께 해주셨는데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그러게요. 네. 방송으로 들을 때보다 직접 와서 지금 그 현장감 느껴서 좋은 것 같고요. 예.
아무튼 재밌는 경험이었습니다. 그런가요? 예, 예, 아무튼 그러셨다고 합니다. 예. 아, 살짝 지루해하시는 것 같은데. 아, 지루하겠죠, 그럼. 이왕 대박 지루해요, 사실은. 편집의 힘이죠. 예, 예, 그럼요. 네, 이윤혜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오늘 본의 아니게 두 번째로. 아유, 예. 갑자기 확 끼어들어서 죄송하다. 아유, 별 말씀을. 예. 예. 아유, 오늘 너무 재밌게 석가님 말씀도 잘 듣고 재밌었고요. 네. 저희 사실 길다고 하셨는데, 작업할 때 이렇게 틀어놓고 작업하거든요. 네, 맞아요. 네, 네. 그러면은 이제 백색 소음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막 딱 집중은 안 해도 작업할 때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아~ 그래서 틀어놓고 하기 때문에 더 길게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MC 스퀘어 같은 건가요, 그러면? 약간 그런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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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저희가 다른 방송들도 곧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뭐 네. 또 그런 방송. 네. 플로레님이 또 방송 하나를 그쵸, 추가로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예. 아마 그 방송이 또 뭐 이렇게 작업하시거나 업무 네. 하시는데 같이 듣기도 굉장히 좋으실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또 지난회 아브나이 니온고 소개를 좀 드렸었는데 네. 그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가능한 게 거의 없을 거라는 것도 조만간 저기 복귀를 해요. 네. 예, 한때 일종의 범죄 우려가 있어갖고 네, 범죄 컨텐츠로 취급받을 우려가 있어갖고 이제 잠시 멈췄다가 네. 다시 시작하는데 이제 그분들 모셔서 방송 한번 들었으면 좋겠다 뭐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 네. 방송은 작업할 때 듣지 마세요. 네. 진행자분들하고 좀 논의를 해서 가능하면 안 했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네. 아무튼 오늘 모두 네, 감사했습니다. 저기 추석들 잘들 보내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오늘의 엔딩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인류 최초의 살인은 형 카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사건입니다. 말하자면 인류 최초의 살인은 다른 부족 간의 영토 전쟁에서 발생한 것도 아니고 흉악하고 잔인한 사이코패스에 의해 저질러진 것도 아니고 바로 가족 간에 이루어졌던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바꿔 말하면 가족이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역시 가족이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가깝기 때문이죠. 함께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세상이 행복해진다는 건 세상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겠다는 거대한 포부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행복해지는 것에서 먼저 시작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행복한 추석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단지 편집장 노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